하이 여러분들, 구루입니다. 자, 오늘 여기에 있는 파커 뱀목거북이라는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수컷이고요.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, 이 보면은 보이시나요? 등갑에 막 이것저것 뭔가 있죠. 근데 이 친구는 와일드 개체여서 조금 등갑이 고르지 못합니다. 지금 꼬리나 이런 데 봤을 때 좀 각질 같은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죠? 맞아요, 각질 맞아요. 이 거북이들은 이제 수시로 탈피를 하는데, 이렇게 피부에서 어느 정도 각질이 수시로 올라와 가지고 청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마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은 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. 얘는 새끼 때 진짜 엄청나게 이쁜 친구예요. 네, 파커 뱀목거북이가 이제 스팟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쁜 친구인데, 저는 성체로 입양을 하게 됐고 약 2년 정도 길렀습니다. 어쨌거나 이 친구 어떻게 밥 먹는지 보여드리고, 등갑 바로 시원하게 씻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큰 진검이 새우 아시죠 여러분들? 어 뭐야, 이거 찌개만 나와. 동남아에서 굉장히 큰 민물 새우잖아요. 민물 새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비주얼도 독특하고 한데, 우선은 여기 한 마리 해동하고 있고, 제가 해동을 해서 또 먹일 친구들을 줄 겁니다. 와, 이거 찌개 이거 튀겨서 먹어도 맛있겠다. 그쵸? 제가 녹였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. 이게 톱날가시 이것도 굉장히 뾰족하고 해서 조심해야 되는데, 배 부분만 줄 거거든요? 여기만 잘라주세요. 오, 내장. 이거 진짜 맛있는데, 이거 좀 어느 정도 까주세요. 맨살로. 어,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야, 이거 먹어. 맛있겠지? 허, 너 이거 씻기 전에 이거 약 주는 거야, 약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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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갑자기 먹이 먹더니 엄청 헤엄치네요. 어, 저 각질 봐봐, 각질. 아, 저 목 뒤에 저거 속 시원하게 칫솔로 파파박 해주고 싶다. 아, 꼴딱 했고요. 야야야, 야야, 그거 먹으면 안 돼. 애기들이 먹었어 이거. 이거 꺼내가지고 이제 바로 씻어줄게요. 크죠 여러분들? 엄청납니다 이게. 오오오오오오. 오, 야, 진짜 엄청납니다, 크기가. 크기가 한 요만한데, 등이 진짜 보면은 야생에서 살았던 흔적들,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있어요. 야, 저도 진짜 거의 꺼내지는 않아요. 거의 만지지는 않는데, 지금 이렇게 잘 보여드리려고 등갑이 이렇습니다. 우선 칫솔로 이렇게 닦아준 후에, 오! 오! 뭔가요? 오! 뭐라 해야 되지? 그 명절 때 때미는 것 같아. 그 이끼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, 여러분들. 그 미역 약간 그런 냄새 있죠. 근데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. 지금 일부러 부드러운 솔로 살살살살 하고 있는데도, 이거 싹 밀고 나서 물 마지막에 한번 쫙 뿌릴 때 그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등이 되게 까맸는데, 점점 본래 색깔이 보이죠?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얘가 이런 결함들이 되게 많아요. 약간 크레이터라고 하죠. 구멍이 되게 많은데,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저도 입양 받기 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, 특히나 그 야생 개체들은 더더욱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파커 뱀목거북이가 점점 귀해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사이테스 등록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,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. 물론 이 친구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서 이런 건 아니고요. 굉장히 건강합니다.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힘도 좋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데, 등갑을 자주 이렇게 닦아주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정말 싫어해요 지금. 와, 그렇게 긴 목을 아예 넣었죠? 보이시죠 이런 거. 이거 다 해주고 싶다. 좀만 미안해 지금. 아, 여러분들 칫솔 보세요. 칫솔 초록 색깔 됐어요. 홀리 쉣. 홀리. 와, 녹초네. 지금 굉장히 말끔해지고 있고,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이물질 같은 거, 이게 막 각질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사실 떼도 또 하루면 바로 생기고요.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, 그 요거 하나만 떼줄게요. 여기 목 요거. 오, 코딱지 같이 막 뭐가 붙어 있는데, 저건 떼주고 싶다. 자,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분무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뿌려볼게요.
오! 오! 하이진다, 여기. 여기 하이진다. 와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늑대거북이나 악어거북이도 자연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이끼가 몸에 엄청 많이 자라거든요. 대형 거북일수록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, 바다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진 보면 따개비 같은 거 많이 붙어 있고,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. 등을 아무렇게나 이 친구들이 막 씻을 수 없으니까 아무 때나, 그런 부분이 얘네들한테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, 이 거북이 친구들이. 근데 와, 하얘졌습니다. 아까 약간 초록 색깔이었는데 약간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자면, 그나저나 여기 목에 있는 거 엄청 더러운데, 저거 바로 저겁니다. 오케이. 그래, 저쪽은 좀 떼어줘야 될 것 같아. 오케이. 야, 얘네는 거의 완수생이어가지고 육지에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, 그래서인지 이제 물갈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. 저 얼굴은 진짜 거북이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멋있게 생기고 좀 잘생겼어요. 좀 목이 길어가지고 좀 독특해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멋있는 친구입니다.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거북이 뭐라 해야 되죠? 거북이 씻어줬습니다. 네, 시원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진짜 꾸중물인데 딱 이끼 냄새 난다. 그냥 이끼가 낀 것 같다. 이거 뭐야. 이게 안 잡힌다 얘. 힘들어. 야, 배도 좀 닦아주세요. 걔는 왜 깔끔한 거야 또? 신기하네. 바닥이 깨끗해지죠. 이거 봐라.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말끔해졌는데, 여과 시스템을 좀 더 풀가동해가지고 이 각질들을 빨리 없애야겠네요. 왜 시원했어? 네, 그렇대요.